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입니다. 예, 주말이고요. 주말이라 즐겁고. 아, 오늘 내일이요? 내일은 이제 토요일. 예, 주말이죠. 예. 네, 금요일 날. 그 이게 끝으로 이제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네, 몸은 제일 힘들고 마음은 제일 편하고. 되는, 예. 그렇지만 시장 워낙 좋았고 많은 분들 되게 기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보였고요. 러셀 2000 중소형주도 사상 최고치. 그 다음에 예, 유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금값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에, 비트코인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대부분 다 모든 자산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나 좋은 흐름이고요. 예.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할 때만 좀 웃긴 생각이 자꾸 들어서 웃는데, 저도 이제 한 7, 8년 전에는 이제 월급쟁이였거든요. 네. 예, 이제 급여 받으면서. 근데 월급 잘 올라가잖아요. 잘 안 올라가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저의 경우지만 저는 또 아들의 성적이 그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시장 올라가는 거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서민들의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뭐 그와 상관없이 시장은 계속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오늘은 제가 이제 화면이 아마 송출이 안 되는 건데 말로만 말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12월 달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네. 원래 예상치는 5만 건의 신규 일자리 예상했는데 오히려 14만 건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지난 4월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지표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지표는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다만 실업률은 6.7%로 예, 6.8%보다 약간 낮아진 거. 그거 외에는 뭐 일단은 고용 지표는 의외로 일단 마이너스 폭을 보였기 때문에 네. 시장은 물론 선물은 약간의 플러스로는 보이지만 막상 본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일단은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 제가 워낙 핫하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요. 예. 테슬라가 너무 핫하죠. 아마 시간에서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맵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 맵이 두 개가 나갈 텐데요. 맵이 하나는 예, 블루 웨이브죠. 이것도 예, 블루는 아니죠. 물론 그린이죠. 네. 예, 하나는 굉장히 이제 푸른색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는 붉은색인데 너무나 확연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이게 전 그저께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왼쪽에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어제 그림인데 그 전날에 블루 웨이브 때문에 약간 빠졌던 빅파이브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상 하락폭을 다 메꾸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워낙 뭐 시장이 좋다 보니까 하루 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테슬라 역시 테슬라는 뭐 11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역시 강한 모습. 그래서 일단은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그저께는 빅파이브가 빠졌고 어제는 빅파이브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강보합 정도인데요. 막상 시작하면 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익 매물로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주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다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다, 조금 비싸게 샀다라든지 예. 예. 조금 그러신 분들은 한번 조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팔꿈 팔고, 왜냐하면 다음 주 금요일부터 4분기 실적이 시작됩니다. 예.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예, 4분기 실적이 시작되는데 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4분기 실적에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고 아마 어닝 가이던스에 예. 못 내놓을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역시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 페덱스가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한 10일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하락을 그 제기한 그 문제가 지난번 12월 달에 어닝 가이던스가 못 나왔거든요.
그런... 실적은 좋았지만 네. 예, 1월 달부터 실적을 우리는 내놓지 못하겠다. 다시 한번 코로나가 터지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걸 회수하면서 그때 이후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물론 안 좋게 발표하면 안 되겠지만 좋게 발표해도 어닝 가이던스가 못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닝과 상당히 많이 가이던스를 발표 못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아마 4분기에 가장 많이 발표 못 할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시장에 대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단은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겠지만 미국은 아시겠지만 실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뭐 실적에 초기에 보통 금융주 다음에 빅5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어닝 가이던스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약간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닝 가이던스를 못 내놓는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네. 코로나 시황이 맞습니다. 예측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페덱스도 처음에는 그래 좀 불안한데 하다가 페덱스는 코로나 시황이 나빠질수록 좋았던 업체잖아요. 좋았던 업체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코로나는 엉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4분기부터 뭐가 반영됐냐면 그 백신 운송이 배송이 포함돼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셨지만 백신이라는 게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페덱스 책임이다. 예, 그렇죠. 페덱스 그런 부분까지 반영되면서 예. 일단은 내놓지 못한 것이고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대충 내놓지 주가 빠지면서까지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 지가 그런 걸 많이 보여줬는데 그냥 대충 내놓고 그 다음에 엇나가는 모습이 나오면 소송이 이어집니다. 주주들이 예, 이렇게 실적 잘못 제시한 이유가 뭐냐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대출을 잘 모르면 그냥 아예 내놓지 않습니다. 그럼 그 어닝 맞춰야 되겠네요. 그 그렇죠. 맞추거나 아니면 스스로도? 자신 없어 못 내놓거나.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보시기 때문에 미국은 약간 다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뭔가 하나가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예.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IT인데요. 하나는 빠져있고 하나는 올라갔죠. 이게 바로 이게 그저께 모습, 왼쪽이 그저께겠죠. 오른쪽이 어제 모습입니다.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IT가 반등한 거다. 업종별로 예. 보게 되면 예. 그 정도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테슬라 특집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테슬라가 왜 올라가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과거에 아주 안 좋게 보던 기업을 좋게 바꾸는 내용이 나와주면 상당히 그 휴증이 아니죠. 효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예. 제일 먼저 이 테슬라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분이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인데요. 이분은 2019년 5월에 치아경우 테슬라는 10달러밖에 가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아주 정말 폄훼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그때 당시 테슬라가 60달러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이거 있다 그러면 진짜 살 것 같은데 이렇게 갔다가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이때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판매 부진 또 연간 생산 대수가 20만 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갖고 되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제는 50만 대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엇나간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다 일단 잘못을 뉘우치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무려 810달러까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렇게 목표 주가가 바뀐 이유가 테슬라의 생산 대수가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요?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한 판매 부진이 아니다.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바꾼 거죠. 완전히. 근데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합리화하는 혹은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은 만든다 못 만든다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는 똑같이 500만 대를 만든다고 해서 현대차하고 비교하지 마. 그렇죠. 이거는 플랫폼이야. 예, 그렇죠. 그런데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분은 플랫폼인 거는 인정하고 인정하나 그러나 예. 16만 인정, 대 만들면 10불짜리 맞습니다. 기업이다.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차를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이제 그때 이 친구들은 20만 대가 안 된다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미 50만 대 아닙니까 지금? 예. 450 대 빠진 50만 대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사람 생각에는 30만 더 나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매출이 나오는 거고 이익도 나오는 거다. 물론 5분기 연속 이익이 나오는 모습도 맞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비중 확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또 한 가지 이분도 2030년에는 380만 대에서 520만 대로 또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늘 얘기하지만 테슬라가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입지가 견고한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깨끗하게 승복한 거죠. 보시면 이 기사가 그런 건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아담 조나스의 경우고요. 두 번째는 RBC 캐피탈의 조셉 스펙 같은 경우 이 사람도 사실은 작년 3월에 목표 주가 210달러 제시하시면서 얘기했는데 똑같이 중국에 차가 안 팔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좀 낮죠. 그러나 30만 대 이상 보고 있었는데 예. 지금 50만 대 다시 얘기하면 50만 대입니다. 지금은 700달러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중립 의견이지만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분 한마디로 내가 테슬라 전망을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판매 대수가 꽤 변수였군요. 네, 꽤 변수였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은 이미 전기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조금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많이 매수할, 많이 구입할 거라고 보는 게 이분들의 일단 기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 2025년은 170만 대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는데, 예. 뭐 차도 잘 만들고 있고 또 한 가지 중국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내용의 중심인데, 어쨌거나 요 두 분이 의견을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분도 있습니다. 전데 2016년 6월에 제가 이제 모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건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반대쪽 빨간색이 적자거든요. 네. 적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적자 폭이 감소가 필요할 때 주식을 매수하자라고 제가 주장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네. 저 또 한 가지 또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의 돌발 행동을 상당히 지적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아이폰처럼 브랜드 매력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테슬라가? 사실 여러 가지 전기차가 있지만 테슬라만의 어떤 고유한 그 약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갖고 싶은 있어요. 이왕이면 예. 그렇게 예. 사실 전기차가 여러 가지 있지만 보면 그러니까 한국에 다니다 보면 테슬라 마크만 보게 되면 네. 한번 타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브랜드 매력도가 예. 이제 애플도 가지고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삼성도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애플과 삼성이 가지고 있는 건 이미 휴대폰 만들 기업은 다 만들었는데. 와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애플이 짱 뭐 이런 네. 느낌이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다른 전기차들이 많이 나와도 그래도 이 브랜드 고급화는 벤츠가 만들든 BMW가 만들든 네. 테슬라가 더 좋아라는 예. 느낌이 살아 있을 예, 것이다. 독보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 예. 보험 사업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스페이스X 같은 안 하는 걸 막 하잖아요 이분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왜 그걸 과거에는 돌출 행동이라고 보시면서 지금은 왜 귀여워졌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뭐랄까 허황된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약간 비현실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어쨌거나 먼 미래에는 뭐 우주여행 안 가겠습니까? 해간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은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까지 그냥 바꿨으니까 얼마나 잘 가겠습니까?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다시 좀 좋은 생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좀 위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집을 가지고 뭐 나는 싫어했으니까 네. 디스하는 게 아니고 뭐 진짜 매출이 5분기에서 올라오면 그땐 좋다라고 판단 바꿔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 모습은 사실 1년 전, 2년 전의 모습하고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일단 조금 좋은 쪽으로 보시라고 조언드리겠고요. 네. 네. 그걸 인정하고 이 주가인데도 그래도 업사이드 더 있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두 분에 이어 저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네. 오늘 또 한 분이 얘기했는데요. 이분은 엉망진창인데 예. 차마스 팔리하피티아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이분이 미국인이지만 스리랑카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이분 역시 이런 얘기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세 배도 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얘기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1등이잖아요. 네. 부자로서 예, 가장 예. 1등 부자인데 예. 지금 대략 한 200조 원 정도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 얘기는 1조 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 1조 장자입니까? 예. 누가요? 저 차마스 팔라티아가? 아니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1조 달러의 부를 축적할 것이고 네네. 테슬라는 3배가 주가 올라간다라고 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현재 200조 원에서 한 1000조 원까지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테슬라의 돈이 부가. 네. 근데 지금 1조 보통 엉망장자 이렇게 표기하는데 1조 네. 달러는 1조 장자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상의 돈은 0이 몇 개라도 의미 없기 때문에 의미 별도의 명칭이 없습니다. 아주 부자다. 라고 예. 얘기하면 맞을 것 같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늘 나온 편인데요. 이거 영국의 모습인데 영국 내에서 지금 페트롤 뭐 디젤 같은 것도 차가 안 팔리죠. 네. 많이 안 팔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전기차가 185.9%의 판매 증가를 보였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플러그인은 91%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12.1%로 대부분 전기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영국 분들은 코로나가 터진 이유는 이건 기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재앙이다. 우리한테 벌을 준 것이다. 예. 너무나 허무하게 지구를 썼기 때문에 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도 빨리 끌어보자는 그런 약간의 좀 생각 차이가 나오면서 물론 ESG에 대한 하나의 운동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끌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플러그인은 혹시 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면 플러그인은 일단 두 가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예. 하이브리드? 예. 전기차 두 가지. 전기차 충전도 할 수 있고 내연기관도 쓸 수 있고 근데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배터리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 충전은 안 되고요. 그냥 내연기관 굴러가면서 차가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예, 충전되는 예, 거죠. 조금씩만 예. 그
전기차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낮은 단계의 전기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그인과 특히 전기차 요 두 가지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굉장히 큰 판매율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까지 일단은 테슬라의 상당히 좋은 쪽으로 주가가 반영되고 있고 현재 시간에서도 한 3%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차마스 저분은 네, 네. 3배 오른다는 저분은 Y에 대한 설명은 안 붙이셨어요? Y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요. 이분은 그냥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 줬는데 네. 글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예. 저는 막연해서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분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테슬라는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2010년 성장 이후에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좀 테슬라에 대한 생각을 바꾸신 네 분 중에 제일 저와 가까이 있는 분이 이제 장범 부장님이시니까 한번 여쭤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테슬라에 대해서 가깝게 쓰는 분들은 저건 그냥 총체적인 사기 만들지 못 만들지도 모르고 뭐 다양한 거봐 만들고 나도 단차도 있잖아부터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다로 바뀌는 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어엿한 자동차 회사 내지는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이면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주가와 현재 주가를 어떤 걸로 이제 그럼 그 미래에 뭐 3년 후 5년 후 어쨌든 간에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네.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5년치 주가를 땡겨온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5년 후에 이익을? 예, 예 5년 이익을 다 땡겨와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PER은 뭐 자동차 회사들처럼 예, 한 대략 예, 한 10배 정도 줍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끌어왔으면 네. 사실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보험 사업, 그다음에 라이드 헤일링 같은 사업들 뭐 내가 차를 세워놓으면 알아서 굴러다니면서 돈을 버는 그런 체계 기계가 알아서 움직이면서 예, 예. 뭐 그런 수많은 다른 쪽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거기서 그럼 예, 이익이 늘어날 테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메꿔주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하는 얘기 그거죠. 예. 계속적으로 돈 수익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솔직히 차 안에서 뭐 할 게 없잖아요. 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뭔가 팔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수많은 돈벌이를 만들 수 있는 게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차를 만드는 거는 오늘 끌고 갔지만 예.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여러분 일반 차처럼 홍보를 안 하잖아요. 혹시 TV에서 보신 적 있어요? 테슬라 타야 된다고 이런 거? 아니 3프로 TV에서 100만 가입자인 3프로 TV에서 거의 매일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죠. 왜 광고를 합니까? 일반 차처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광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대신에 이제 이분들이 뭐 한번 띄울만 하면 스페이스 S를 한번 띄우기도 해서 간접적인 광고를 되게 많이 하는 머리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일반 차와는 다른 어떤 그런 길을 걷다는 것 자체가 네. 좀 하나의 또 좋은 점이라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보험이나 다양한 그런 서비스가 미래 5년 후면 현대차도 전기차 만들 거고 다 전기차를 만들 텐데 거기에서는 구현 안 되는 서비스인데 테슬라에서는 구현될 거다. 예, 그렇다고 왜냐하면 CEO가 일론 머스크니까. 그렇죠. 아마 자율주행도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끝내고요. 테슬라는 이렇게 끝내고 테슬라는 네. 오늘도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곧 아마 800달러 중반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잠깐만, 아까 말씀드렸죠. 테슬라 좀 사고요. 예. 네? 테슬라 좀 사고요. 네.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이렇게 될 때는 약간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사실 그 11일째 오늘 올라가면 12일째인데 그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제가 지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블루웨이브가 나오면 장이 빠진다. 뭐가 빠지냐? 빅파이어가 빠진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까? 오히려 블루웨이브 때문에 S&P500이 10% 더 올라간다고 상향주하는 IB가 나왔는데요. 네. 바로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보신 것처럼 추가 보험제 상당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기존의 4,050에서 4,200으로 올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거라는 게 끝나면 네.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빅파이브가 빠진다고 그러면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엔 크레딧 스위스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IB가 또 목표 주가를 목표 지수를 올리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한 3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3D 프린팅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 뭐 이렇게 커피숍 가면은 뭐 만들어주고 막 했었어요. 그 기념품도 네. 찌직하면서 만들어주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대량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신체 장기도 만들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건데 사실은 이 3D 시스템, 그러니까 3D 프린팅의 바람이 네. 한 6년 전에 불어버리는 바람. 그때 주가가 뛰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예. 그 중에 한 종목이 3D 시스템즈인데 이 기업이
심볼이 DDD예요. 외우고 싶죠? 잘 만들었네요. 예, 잘 만들었죠. 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3D라고 상관없죠. 3D나 3D나 상관없는 예. 건데요. 비핵심 부서인 소프트웨어 부분을 매각하면서 사실 돈이 없었거든요, 이 기업이요. 돈이 없어서 주가가 계속 밀려있는 모습 보였는데 네. 6,400만 달러의 현금을 수혈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부채 대부분 해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예. 어제요. 104%가 주가 올랐어요. 하루 만에 두 배가 올라간 것이죠.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4분기 매출도 역시 2015년 이후에 최고치인 1억 7천만 달러를 예상하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물론 산업용도 있지만 의료용 장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상당히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 기업도 약간 코로나의 수혜를 본 기업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문을 닫다 보니까 장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3D 프린팅 업체가 3D 시스템즈가 있고 그다음에 스트라타시스라는 기업이 있고 또한 엑스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다시 제가 3년 전에도 제가 이제 해갖고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 했지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이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어서 3D 프린팅 업체도 한번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러게요. 저 굉장히 멋진 스토리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현실화되는 게 너무 현실화 안 되는 거죠. 아, 뭐 이거 장기 만드는 거 보면 2박 3일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차를 만드는 게 더 좋지만 솔직히 요만한 열쇠고리 만드는데 한 시간 걸리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빨리 우주선 성공시키고 저거 선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3D 프린팅에 대한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예. 잘 나왔습니다. 0.71인데 0.78이 나왔고요. 매출을 좀 잘 나왔는데 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5G 폰에 대한 판매 증가로 칩 수요가 증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은 또 어닝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딱 예, 회사 측은 58억 달러, 월가 예상치가 55억 달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상치를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CT 말처럼 1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조만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00대를 보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벨로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벨로단은 라이다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은 이제 국내 분들이 좀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 주식을. 예. 이게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인데요.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이 주가가 좀 밀리고 있고, 현재 밀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밀리냐면, 원래 그 4분기 매출이 1억 1백만 달러 예상했는데, 9,400만 달러, 얼마 안 나왔죠. 좀 못 네. 나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라이다를 현재 4,100대를 출하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거 보세요.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면서 시간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다음 주에 만약에 어닝이 나올 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S&P 500 중에서 보통 한 200여 기업이 원래는 전망치를 내놨는데 지난번에 3분기 때 100여 개 기업이 발표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이번 분기에는 더 예, 100개도 안 되는 기업이 아마 어닝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발표 못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주의를 좀 요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지난 10년, 20년간에는 이렇게 갑자기 어닝이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원래 했던 기업 다 발표했습니다. 제때 했다는 뭐 금융위기 때든 어쨌든 간에 예, 다 했죠. 예. 근데 이번만큼만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건데 그만큼 기업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지금 뭐 그렇겠죠. 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어쨌거나 주식 할 때 주주분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 다음 분이 뭐야 도대체 이런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싫어하는 부분이 반영된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머지 마켓 지수를 좀 보게 되면 3,277일 만에 예. 3,277일이면 한 10년 만이죠. 한 10년 만에 전고점 1322포인트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지금 힘이 좀 막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한국이 2위에 편입이 돼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끼리 모으면? 예,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 아닙니까? 지수가 가장 잘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머지 마켓까지 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4%로 예, 아, 저기 4.5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예, 4위로 예, 4위로 4.5% 비중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사실은 다 높은 위치에 와 있어요 지금.
한국도 오늘 많이 올랐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온 건 맞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는 것과 주식이 빠진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 많이 올라온 것만 일단 인지하시고 하락은 또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훔쳐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EV to sales라고 해서 여러분들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하고 매출을 비교한 건데요. 금융을 제외하고 지금의 기업 가치는 매출의 4배로 움직인다는 건데 이게 현재 미국 역사상 사상 최고치의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잘 모르시면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하고 시가총액 주가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시가총액이나 주가는 약간의 부채가 좀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예. 그걸 제외하고 반영되잖아요. 그런데 예. 엔터프라이즈 밸류 즉 기업 가치는 여러분들이 기업을 인수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기업을 인수할 때 기업 가치가 1억이고 부채가 1억이면 부채까지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다 합쳐갖고 기업 가치라고 표기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게 현재 그 매출의 4배로 움직인다는 건 상당히 높은 위치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V to sales 이건 금융을 제외한 건데 금융을 포함하면 3배입니다. 이것도 3배인데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치로 올라와 있고요. 또 주가 대비해서 매출을 비교할 수 있는데 프라이스 PSR이죠. 이 PSR도 역시 보시게 되면 2.8배로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또 한 가지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이것도 역시 예. 보시게 되면 3.9배로 예. 사상 최고치입니다. 또 한 가지 시가총액 대비 GDP도 역시 170%로 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매우 높은 수준에 와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갑자기 오늘 폭락하거나 빠지더라도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예, 항상.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조금 다잡는 조금 다잡아가면서 네. 내가 이 정도 수익을 거뒀다 그러면 내가 목표한 수익인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좀 팔아도 되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예.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현명한 투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장을 좀 보고 예. 이어서 말씀할까요? 아니, 끝났습니다. 아, 끝났을 때 예. 보겠습니다. 예. 일부러 빨리 말씀드렸고요. 역시 화면이 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네. S&P 500은 0.52% 플러스고요. 다우는 0.30% 플러스고요. 나스닥은 0.79%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3대 지수가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용지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예. 라고 이제 시장을 쓰겠죠. 주가 올라간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테슬라가 가장 궁금한데요. 테슬라의 네. 주가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850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850 정도? 예, 851달러 849달러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빅파이브 저기 주가만 보고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애플도 1%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 엔비디아도 오늘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약보가 좀 더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구글까지만 보겠습니다. 구글까지만. 예, 구글도 강보합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벨로다인만 보게 되면 벨로다인 라이다 기업인 벨로다인만 보게 되면 벨로다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약간 못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어닝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7%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업 기사 몇 개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예. 주말이고 하니까 저기 금요일이니까 테슬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1동 올랐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느덧 페이스북을 이기고 있다. 마켓 밸류가 예. 일론 머스크가 최고가 부자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자랑을 내놓고 있는 그런 기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 하고요. 어쨌거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시려고 그러면 디램 가격을 보면 주가가 보이거든요. 디램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실제 주가가 예. 보잉이 조금 살만한 좀 상황이었는데 지금 737 맥스 기종이 지금 떴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뜻하지 않게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두 번의 추락 사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책임을 물으면서 예. 2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 25억 예. 달러면 거의 3억 3조 수쯤 되네요. 예, 2조 후반이죠. 그 정도 돈을 물어내야 될 상황이라서 주가가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밀리겠죠. 어쨌거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왔네요. 애플인데요. 예? 지금 한국의 오토메이커 현대차와 함께 지금 뭔가 같이 포텐셜 파트너로 지금 잠재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애플 쪽에서 확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아직까지는 예. 포텐셜인데 그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일단은 지금 애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 애플보다는 현대차가 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긴 듭니다.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 혹시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미국은 이런 거 잘 반응이 안 돼요. 올라왔다 조금 올라가고요. 거의 안 올라가요. 예. 특히 애플이니까요. 예, 애플이가 그렇고 또 이제 더. 모든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 사드를 만든 기업이 로키드 마틴이었거든요. 예. 사드를 한국에 하고도 주가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기업의 투자가 저기 이익 커지느냐라고 예. 따져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진짜냐라고 따지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많이 반응이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예, 이 정도까지 보시면 예, 오늘은 될 것 같습니다. 주가로 보면 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애플도 이제 그럼 자기가 만드는 애플카를 우리의 컨셉대로 잘 만들어줄 이제 생산업체를 찾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자기가 만들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라이다 부분은 뭐 루미나에 줄지 아니면 벨로다인에 줄지 해서 네. 그 주가 올라가는 거고요. 배터리는 또 어디에 줄까 했더니 또 퀀텀스케이프라는 기업이 또 줄지에서 다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조에 대해서는 예. 어디에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노크를 할 텐데 그렇죠. 예, GM한테도 예. 포드 니네가 만들래 이것도 예, 할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일 텐데요. 물론 후보가 아닐 이유는 없으니까. 아닐 이유가 없죠. 예. 그리고 포드를 생각하고 있더라도 저라면 현대차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야 포드한테 가서 협상력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긴 한데 현대차 투자자들이 많아서 더 이상 얘기하면 현대차 투자자분 굉장히 많죠. 네. 오늘 올라가서 아마 꽤 많이 올랐습니다. 기분이 좋아하실 예, 것 같은데 많이 올랐고요. 일단은 만약에 팀쿡이 진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팀쿡 성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게 흘러가지 끝까지 않을까. 도장 찍기 전까지는 예, 다 여기저기 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살려두겠죠. 예, 또 예. 워낙 영악한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가가 보면 오늘도 설명해 주셨지만 대부분 꽤 많이 올라 있잖아요. 꽤 많이 올라 있죠. 그러니까 막 아주 표현도 그냥 적나라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갑자기 내려가도 할 말이 없는 수준에 이제 맞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게 왜 올라와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유동성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라고 하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이 꺼질 수도 있고 네. 다른 이유라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야라는 이제 예상과 전망이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미래에 가봐야 하는 일이니까 뭐 신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추측 느낌이 드세요? 저는 예전에 위험합니다 이거 너무 좀 올랐어요라고 하실 때와는 조금 좀 뉘앙스가 다르게 네. 느껴져서 네. 정 부장님도 뭔가 생각하시는 논리가 좀 생긴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저는 이제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예. 빠진다 그러면 대부분 다 빠진다 위험하다 또 네. 뭐 카라이칸도 경고했었고요 또 짐 로드스는 뭐 수년째 경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뭐 부채가 커졌다 네. 나라 상들이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 저 어떤 빌미를 보고 있는데 예. 그 빌미가 전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주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높다는 건 다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데 예. 그럼 뭔가 이유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뭐 코로나가 터진 것처럼 네. 근데 그런 빌미를 제공할 만한 게 저는 다음 실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일단 어닝 가이던스가 나오고 예상치가 나오면서 예. 분위기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 매번 그런 빌미를 제공할 만한 게 나옵니다. 하기야 예상치 예. 못했던 빌미가 예. 있긴 있죠. 네, 맞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런 빌미를 삼고 가야 되는데 그 빌미가 나올 때 마침 시장이 적정한 선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크지 않지만 네. 매우 높은 수준이 와 있다 그러면 의외에 또 혀를 찌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부에서는 또 이게 예전의 잣대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인데 그냥 심플하게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예전 금리와 지금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금리를 생각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하면 높은 밸류에이션 아니에요 하는 주장도 있더군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한다고 그렇게 되겠죠. 네. 워낙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네. 하고 또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성장률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 맞겠지만 예. 사실 미국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그 이익
하고 같이 보시는 게 딱 좋은데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뭐 금리나 외부 환경. 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지금. 너무나 크게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익과 주가가. 예, 주가 예. 이익이 못 따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어떤 이유로 갖다 댄다고 할지라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야의 3대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셨던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다소 우호적으로 오늘 바꿔주신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여러 고민들 또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네요. 아유 이제 자정이 다 돼갑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이었고요. 여기는 3프로TV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프로는 오늘도 집에 잘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푹 잘 쉬시고 월요일 아침에 생방송에서는 별 텐데 또 저희가 주말에 심심하지 마시라고 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좋은 습관 3프로TV와 함께 잘 만들어 가시죠. 고맙습니다.